컨텐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모으기는 하되, 각을 그냥 아예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우리가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뭐 50이 나오든 100이 나오든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그치, 조회수에 상관없이 가는 거지. 또 우리가 그냥 너무 처음부터 커리어를 시작하고 너무 큰 맛을 보다 보니까 그 100명의 소중함을 잃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100 나오면 망했다고 생각한다, 얘가 다. 그치. 근데 그거를 보는 100명이 있어야지 그게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만 명이 되는 거다, 얘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갑자기 뭐 만짜리, 10만짜리 컨텐츠를 만든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완전히 자체 제작으로는 나는 그거는 힘들다고 보거든. 그리고 뭐 우리가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사실 보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다. 그냥 지금 막 아티스트들 연락 오고 하는 것들도,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뭐 유명 인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은 아닐 거 아니야. 뭐 우리랑 원래부터 알던 친구들도 많고, 그치. 그리고 그냥 원래부터 우리랑 작업을 했던 애들, 그치, 그치. 심지어 뭐 로디나 비바 같은 친구들은 앨범도 같이 만들었었다, 얘가. 그치. 스머글러스랑. 함께 한 적이 있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도 뭔가 그런 거에서 비전을 보고 하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 뭐 녹록치 않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있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이 너무 크다. 그치. 그냥 지금부터 100씩 나오더라도 그냥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너 말처럼. 언제 시작하느냐의 문제지, 그냥 시작을 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나는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맞다. 나도 동의한다. 우리 오늘 이제 첫 번째 아티스트, 그치? 저희가 발견한. 괜찮아. 네가 올라왔냐? 내려가자. 방금 말도 안 하고 왔어?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해라. 네 누군지 한번 얘기해. 안녕하세요. 배수철입니다. 적당하지 않네, 너무. 뭐야, 이거. 사실 이거 좀 들고 있어. 누나 창피한데 유튜버 같네나. 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지금 오지 마세요. 아이고, 형입니다. 일단은 촬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대로 네. 이동하시죠. 네. 뭐 할까요? 독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독사님과 함께 저희 블랙시벌 첫 번째 게스트로 이제 불렀고요.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작업이 딸 텐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먼저 안녕하세요. 저 래퍼 독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박수가 크게 오시네. 독사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9살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 그런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 영상을 뭐 여기다가 이제 그 자료를 첨부를 하겠지만 네. 작업실이 되게 좋으시던데요. 그러니까 좀 넓은 거 네. 같던데 되게. 그거는 제 작업실 아니고 골드우다형 작업실입니다. 어쩐지 뭔가 책상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 그래? 존 어쿠스틱스 책상을. 예,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어떻게 골드부다님이랑 원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친하고, 사실 랩넹도 그 형이 지어주셨고, 좋은 인연을 지금 계속 이어. 감사한 존재구나.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블랙시버에 대해서. 네네. 블랙시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블랙시 쇼미더머니가 네네. 스타크래프트 치트키거든요. 아. 그 쇼미더머니라고 스타크래프트 1에 들어가서 네네. 쇼미더머니 치고 엔터 누르면 그 돈이 막 올라가요. 네. 쇼미더머니 치면 돈이 막 올라가. 어쨌든 네네. 돈이에요. 네네. 돈을 막 이렇게 올리는 치트키인데 네네. 블랙시버는 뭐냐면 맵을 밝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네네네. 왜 블랙시버인지. 네네네. 네. 숨어 계시는 보석분들을 이제 찾으려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재밌는 컨텐츠나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좀 이따 작업실 가가지고 이제 독사 씨랑 조금 어울리는
사운드들 좀 찾아보고 오. 예, 일단 바로 작업을 들어가는 걸로. 오. 예, 그렇게 리액션 되게 조심해요. 아니, 너무 꿈만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딩고 다모임 프로젝트를 보고. 아 그래요? 네. 진짜 두 분 다 나와주셔가지고. 아, 네. 그때부터. 중학교 때요? 아. 네. 그니까 진짜 그 이후로 계속 스머글러스 너무 네. 팬이어서 드럼킷도 제가 따로 사고 아~ 진짜 그럴 정도로 팬이었는데 아~ 너무 꿈 같아요. 근데 뭔가 래퍼를 하시니까 뭔가 그게 연결고리가 별로 없었구나 우리랑. 뭔가 래퍼랑 하는 게 없었다 보니까 어 이번에 이거 하길 잘했네. 다모임에서는 이제 네. 다모임 형들이 이제 네. 저희를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네. 아 진짜요? 이게 저희가 블랙시버를 컴페티션이라고 우리가 올렸었나? 좀 이거 워딩을? 컴페티션이라고 올리긴 했는데 저희는 그 이제 방구석에서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네. 분들을 좀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가서 작업하고 이런 걸 하고 싶었어가지고 목적 자체가 그냥 좋은 작업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 네. 대박 리액션이, 리액션이 너무 애절쳐서 여기 쇼미더머니급 리액션인데 음악은 뭐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골드보다 일체리 보고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영상을 보고 와 나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충격적인 딩고나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대중적인 뭐 아마도 네네. 뭐 띵 뭐 이런 네네. 정도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딱 세부적이게 찾아듣게 된 거는 네. 일체리 골드보다 접하고 아. 나서부터. 그러면 한 랩을 한 지 그럼 어느 정도? 1년 반 정도 된 거 같아요. 1년 반 정도? 네. 별로 안 되죠. 네. 본인이 보통 어떤 장르를 좀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게요? 일단은 제 주장르는 멤피스 펑크. 그런 하위 펑크. 장르를 네. 좋아하고. 펑크. 네. 대표 아티스트가 누가 있죠? 수어사이 보이스라고. 아, 알죠, 알죠. 네. 거기 안에서 완전 대부 같은 느낌이고. 네. 다, 걔는 근데 좀 다크트랩 느낌도 강하고. 아. 근데 또한, 또 좋아하는 게 완전 펑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멤피스 사운드를 많이 쓰는 고스메인. 네. 아~ 고스메인 작업실 가가지고 네. 같이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작업할 수 있는 트랙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네. 뭐 그 자리에서 뭐 조금 뱉어 보셔도 되고 네. 녹음까지는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네. 뭐 한번 트라이를 해봐도 되고 아 너무 좋습니다. 빠르다 싶으면 그래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뭔가 건실한 느낌이 많이 드는 감사합니다. 다른 청년의 이미지랄까. 저희는 그 하드 드러거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 일상생활이 좀 힘드신 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안 맞아가지고 저희 네. 네. 존중은 하지만 네. 안 맞는. 그러면은 이제 1년 반 정도 래퍼로 활동을 좀 하셨는데 네네. 본인이 이제 래퍼로서 뭐 네.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게 좀 있어요? 래퍼는 좀 이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든지. 일단은 제가 대표적이게 생각하는 건 뭔가 딱은 대한민국 법은 지키자라는 네.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친구들에서 술 담배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뭐 네. 아니 나쁘다고 네. 뭐 그 그들은 법적으로는 나쁜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뭐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공인을 꿈꿔 왔었는데 근데 공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조차도 네. 못 지키면은 아~ 공이 될 수 없는 태도를 가진 것 같아서 미성년자 때는 네. 최대한 그런 거 안 하려고 배제하려고 많이 아예 안 했어요. 아, 네. 그럼 이제 한 3주 뒤면 이제 술 담배를 바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철학이 있으신 분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오랫동안 쇼미더머니 이렇게 아니고서는 본인들이 랩하는 어떤 모습이나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뭔가 흔치 않다. 콘텐츠가 자기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한국. 힙합 씬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제가 감히 바라는 점? 제가 감히 근데 막 평론할 순 없지만 네. 제 바람은 조금 전문적인 것들이 네. 조금 더 비춰졌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뭔가 프로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네. 아, 맞습니다. 공감되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이긴 한데 본인이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 진짜 스머글러스와 만나게 된 것만으로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좋았고 아. 사실 안 믿겨지고 스머글러스 한국 최고 프로듀서 팀들이라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여기서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시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뭐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어. 네. 그럼 스머글러스에서 발매된 곡 세 가지만 말해 주시겠어요? 대박 인생. 오. 그다음에 08 베이식. 어. 그다음에 마피아 포함. 마피아 포함. 네. 황세현님 앨범에. 아. 아 근데 요 정도 네. 아는 건 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왜냐면 저희가 다 모임 때 그거를 한번. 아 맞아. 아 그러네. 나 생각한 거 재미난 거 아닌데.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하나 더. 봄비. 아, 어. 그 주말. 네. 봄비 만든 친구 얼굴 한 번만 네. 비춰주자. 봄비를 너무 맞았나 본데. 우리라서 비춰줘야지. 쇼미더머니에서는 네. 락시키니까. 네. 그 저희 이번에 디스코드 커뮤니티가 있는데 스머글러스. 네. 혹시 거기 들어오셔와 계신가요? 네, 이미 아. 있어요. 오. 그럼 거기서 저희 디스코드 팩, 아트팩도 혹시 보셨어요? 네.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로. 그러니까, 어. 뭐 진짜로 더... 많이 알고 계시다. 어, 진짜 팬이어서 활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존나 빡세게 하긴 해야지, 진짜. 사람을 감동을 시키시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한번 작업을 하러 이동을 해 볼까요? 어, 네. 네. 이동합시다. 지석이 니는 테이크아웃으로 갈까? 아, 오케이. 갈까요? 난 좀 어떤 장르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 볼까?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멤피스 바이브, 멤피스 드럼으로. 어. 어쨌든 조금 다크한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릴 베이비는 아니시니까. 아, 릴 베이비. 멤피스는 딱 생각이 나는데 이제 다른 뭐 ETC 같은 폴더에서 좀 실험적인 것도 한번 오. 뱉어 보면 어, 예, 좋습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어이 좋은데요? 처음 비트부터 이렇게 바로 프리스타일 이렇게 어이 좋아요 프리스타일이죠? 네 프리스타일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분은 그러니까 보기 힘들어 어 비트가 너무 좋아서 아니 더 좋은 비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생각이 아니 왜냐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발가... 아무거나 누르는 어. 건데 아 Savage, I just lost my savage. Oh miss, I see, I think I'm fucking faking. Savage, I see you take no pity. Savage, I can't show fake no pockets. I savage, I see no fake no valleys. My shit don't when I call it, you disappear no more. Tax a sick attack, dogs are gonna step when I you. I'm a cheat the best, we no fake no when I come at you. I play no like a back, I just step in no more. 일단은 조금 더 틀어볼게요. 네. 이게만 들을 수 없으니까. 와, 근데 비트가 너무 좋아서. 방금 전에 그 2NE1 세비지 그거 괜찮지? 네, 어, 괜찮아. 독사 씨랑 너무 좋아. 아, 잘 어울려. 그게 약간 독사 씨가 했을 때 좀 무난하게 어. 좀 멋있을 수 있는 맞아, 맞아. 느낌. 어. Yeah, yeah, yeah. 뭔가 좀 샘플이 좀 유니크하네. 케이스 더 팩 너무 내가 좀만 퍼커 팩 위조치 너 퍼커 팩다 부셔 들어가자 내 랩 오케이 소피 너 퍼커 팩 오케이 뒷소치 너 퍼커 팩난 놓지 마치 너 핑 너 팩난 앞에 들어가자 내 랩 오케이 소피 더 컴 너 팩 오 컴 너 팩 없지 바로 왜 내 책 너 캡 오케이 소피 더 컴 너 생 꽁팅 더팩 기론하면 너팩더 퍼커 팩 기론 퍼커 팩 이제 난 뒤노 없지 맥 걱지 너팩 기론 맥 아저씨면 더 퍼커 like a dream of fake like dream of dream of Shake it up, fake it up, fake it up 나만 남아진 내 웨퍼들 넘은 내 웨퍼들 전부 내 앞에서 come in a fucking no fake I'm in a fake shit Come in a fake, still catch, still fit No thing, no pistol Win a motherfucking like a tornado 이것도 좋다 이것도 오. 좋아 K조 살짝 맨피스 같은 거 같네 와, 이거는 와, DJ 폴 같다 네. 오.
I still like I'll fake a great like do like this time I feel like I'll fix that coming up fix that coming up fix the face don't mean I shake a fake clean a face on this can my team up like a fake from my shit to a type of shit I still get the fuck a shit I should take no fuck a shit man you don't got the fuck a name with no face that can't so fake a fake I'm the fake with no fucking I'm a stick to bring no piece the one my dude and I could not kiss the she's a piss so give me a kiss the one my face the can not face the one my true shit keep a fake on it true shit that could have the fake it's your fake a fake I'm never fuck up fuck a fake oh come okay I choose that guy that choose that guy that group 다 짓고 난 부신 애 group 다 fuck a fool 인석이 다 짓잡고 난 피카소처럼 그제도 I so cook okay I'm a fake ain't no fake no fuck a fake I'm no ten no name no fake no name but the fake 근데 오늘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일단 저희가 전체 폴더를 다 보내드리긴 할 건데 네. 거기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그리고 독사 씨가 좀 특별하게 원하는 바이브가 있으면 네. 그거를 또 말씀을 해주시면 또 새로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도 되고 네 내가 내 링크를 보낼게 왜 나를 찍어 부담되게 아, 형 핸드폰 드럼박스 들어가 이게 비밀이야 형이랑 주말이랑 같이 한 것도 아니야 준발한테 아니 나 이거 하고 갈게 오. 오 좋다 역시 형께 좋네 그쵸 그래 여태까지 만든 걸 다 줬어 몇십 개를 근데 그걸로 비트를 다 만들었어 내가 그니까 역시 누군 줄 알았어 아 이거 좋다 오 그거 진짜 좋은데요 이것도 일단 다운받아 놓고 와 근데 이게 맨피스만 있는 거 아니고 내 밑에 다 모아놓은 거라서 예, 예, 예 와, 이거 좋은데요 괜찮아? Step the shit, shake, shake I'm so okay, don't step the shit, shake the check 아, 잠깐만 아, 저렇다 아, 근데 비트가 너무 좋아 예, 예 Stop the shit, go case I'm a fake I'm a king, no fake No anybody do it like a thing, no fake Call me the one thing, no fuck a fake I'm a shit, do no sick Ain't no sick, it'll be no man I'ma do shit like come a second Just a step, it'll be no fake I'll come a two to the fake it down With a fake it down, with a fake a fab Ain't no thing, no way, no ain't no Do it like a thing, no fake I'm so sick, a king, no man No motherfucking win, no fake I'll kill it, I'll kill it I'ma treat the fan, I'll kill it fab 와,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파형을 보면 이게 샘플 소리, 킥 소리 파형 한번 찍어줄 수 있나? 요 정도 파형은 나와줘야 되거든 지금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지 누가 보면 저게 이게 킥이다 이제 들려주는 거지 개웃기네 아 너무 좋던데 잔디 파형 첫 번째 트랙 중에 셀린느 저게 왜 셀린느인지 알아? 왜? 구찌 메인 그거를 셀린느로 한 거야 그냥 요런 트랙이 좀 뭔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 비슷한 계열의 사운드를 하는 사람들이 좀 전형적인 피아노 라인이나 어떤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만 쓰잖아 그런데 약간 저런 트랙이 사실 진짜 멋있는 트랙이다 그냥 진짜 심플하고 근데 저게 저 트랙이 나한테는 가장 그냥 맨피스스러운 그런 트랙이거든? 가장 기본인? 근데 맨피스를 만들어도 저런 벨소리를 안 쓰더라고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뭔가 히트 쳤던 거에서만 계속 똑같이 내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화연아, 만나. 안녕하세요. We interrupt this program to bring you a special report. 반신반의의 구지, 만신창. 아, 근데 이게 톤이 조금 네, 안 맞아. 네. 키가 안 맞네. 아웃핏이 본인이 랩하게 생겼는데 장비 설치만 너가 랩할 것 같은데 보면
스마블러스 게임까지 해보니까. 오, 가사 다 채웠는데 한번 해볼까? 아, 오. 사실 왜 이렇게 빠르지? 내가 준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데. 아저씨 슈마 멤버스 어메 나 나이스 아디카 콤마 스파이시 스테이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하는 말까지 따로따로 녹음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처음 서비스 서비스부터 갈까요? 아, 그러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거 바로 드릴게요. 응 괜찮아? 예. 아 예. 어 잠시만요. 네 가겠습니다. 아 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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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나 다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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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나 다시 서비스 서비스 Service, I do not come to service, service, service. I just show my Memphis. Only not icy, I think I come as spicy. Service, service, check out now with the body. 애드리브 하나 받을까요? 어, 그럴까? 네. Service, check out now with the body. 와, 야마가 바로 있네. 와. 전에 했던 것도 일단은 내가 그 방에다 공유를 해놓을게. 독사 씨한테도 조금만 누가 보내주라. 네, 네.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게 네. 저는 그냥 그런 거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뭐 아 이게 클라이언트들이 이래서 안 돼, 뭐 뭐가 이래서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게 문화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조금 본인이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들 반응이 조금 안 오더라도 저는 그래도 우리가 그 가치를 믿고 그냥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진짜 사례가 있잖아. 일리네어가 예전에 그걸 해서 그걸로 성공을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못 나오리란 법은 없지. 그때 철 분반을 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뭔가 좀 그 욕을 했었다 얘가. 그렇지, 욕을 했지. 붐뱁이 아닌 음악은 힙합이 아니다 라는 프레임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가 정설이 된 거다 얘가. 지금 왜 붐뱁만 힙합이냐가 그리고 심지어 붐뱁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깊게 파는 사람들도. 그치.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가지고 오다 보면 예전에는 뭐 5년 걸렸던 게 지금은 3년 걸리고 계속 짧아지니까 그 기간이 어디에 올라왔나